신변보호 대상인 여성의 가족을 숨지게 한 이석준에게 경찰이 7가지 혐의를 적용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특히 피해 여성의 아버지가 처음 신고했지만 당시엔 인정되지 않았던 감금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알고 지낸 여성 집에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은 며칠간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8일 서울에 올라와 피해 여성 집을 찾는 데 실패한 이 씨는 흥신소를 통해 주소를 알아낸 뒤 범행 전날 밤 답사까지 했습니다. 초인종 누르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것 같아요. 범행 전에 미리 흉기를 사고 도어락 해제 방법을 검색한 점을 볼 때 가족 신고에 앙심을 품은 보복 범죄였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이 씨에게 보복 살해와 살인 미수, 살인 예비, 감금 등 7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피해자분들에게 할 말도 없고 사회적 불이익을 이런 것이 좀 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딸이 납치 감금됐다는 아버지의 신고에 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자분이 적극적으로 조금 뭐 피해 얘기를 해줘서 뭐 현장에서 긴급 체포 가능한데 현장에서는 긴급 체포 요건이 안 되지 당연히. 이때 긴급 체포가 안 된 이석준은 나흘 뒤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이 이 씨에게 감금 혐의를 적용하면서 첫 신고 당시 조사가 부실했다는 걸 자임하는 셈이 됐습니다. 감금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면 초동 조사 당시 판단을 뒤집게 돼 경찰 내부에서도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전용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